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일이지만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 단어가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은 죽음에 이르는 감정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가 없어서 외롭다고 말하는데요.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요즘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단절된 채 맞이한 죽음, 시신을 한참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여기 누군가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일이 있습니다. 떠난 이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을 청소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유품 정리사 김세별 씨를 모셔봅니다. 유품 정리를 하는 업체의 대표이기도 하고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죠. 김세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떠난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 저는 유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제 고인의 마지막 정리를 가족이 직접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고인의 마지막 이삿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이삿짐을 정리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유품 정리사의 눈으로 바라본 죽음.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저는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사건 현장에 유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요, 죽음 이후에 그분들의 삶을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에 살았던 흔적을 삭제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그런 슬픈 외로움, 그리고 어떤 간절함들,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례지도사였어요.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해달라는 그 따님의 의뢰를 받았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각혈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하고 마음도 안 좋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리고 청소를 해드리고, 왜 예전에는 블로그에 그날그날 일기 형식으로 해서 글들을 많이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 오늘 현장에 이런 일을 의뢰를 받고 도움을 드렸다, 이런 일기 형식의 글을 썼는데 누가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전화 좀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자기는 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인데 출장을 다녀왔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고 하니, 고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간병을 하면서 모시고 사셨는데 몸이 먼저 안 좋아지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동을 못 하신 할머니는 드시지 못해서 아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집을 정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왜 마치 몸이 안 움직여지고 계속 눈물만 흐르고 그래서 직접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우연히 제 일기를 보고 연락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분 일을 도와드리게 됐는데,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정말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 물건이라 그러면 쓰지도 않고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 이건 내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유품정리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죽음의 흔적을 지워준다는 슬로건 아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루나 이틀, 더러는 한달 만에도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유족분들이 직접 청소를 하기 힘든 상황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분들의 흔적을 지우고 유품까지 정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 뭐 솔직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품 정리라고 한다면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집기들이나 어떤 물건들 그리고 그분의 귀금속 등을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유품 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흔적만 지워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특수청소부인가, 유품정리사인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차를 이쪽에다 대지 마라.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작업은 언제 끝날 거냐? 벌레가 많이 기어다니는데 이것 좀 해달라. 더러는 빨리 작업을 끝내고 나가라.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 아파트 시세 떨어질까 봐 겁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중간에 식사를 하러 갔을 경우에 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달을 시켜 먹거나 배달을 시키면은 그집앞 현관에서 먹는다든지 골목 앞에서 신문지 펴고 먹는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하수구를 청소를 하고 정화조도 푸고 그랬대요, 집주인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에 파리가 많이 나와서 봤더니 옆집에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에서 유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청소를 하지 마라.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다. 세입자들이 다 집을 나간다고 난린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돌아가신 자리만 치워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가서 그 밤에 11시가 다 됐는데 그 방을 돌아가신 자리만 다 청소를 했어요. 하도 오랜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 부패물을 제가 퍼내고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그 시간에 가족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누구 맘대로 여기 청소를 하고 있냐고 누구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사정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집주인이면 집주인이지 말이야. 누가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10년도 넘게 그분들이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형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파트도 한두 채 있고 이런 문서들이 있대요. 현금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러는 애기 때문에 이게 있을 거래요, 분명히. 근데 그게 이불 밑에 있을지 베개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치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봉투에 다 싸서 청소를 다 해놓은 거를 다 뜯어내서 확인을 다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찾으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다음날 짐을 다 빼고 그러는 과정에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그러는데 그 돈이 안 나와서 이거를
액자하고 유품을 사진첩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거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들 이렇게 있었거든요. 누구 사진이냐고 그랬더니 그 저기 뭐야 돌아가신 지 10년도 더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라고 필요도 없대요. 그 차에도 던져버려요. 그래서 아이 그럼 사진만 가서 태워드리시지 뭐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랬더니 아유 야 막내야 네가 가서 저기 사진만 꺼내 와라. 그러니까 막내가 아우 냄새 나는데 저거를 장갑 끼면 되잖아. 그래서 아유 놔두세요 내가 꺼내드릴게. 그뭐 하는 거예요 다들? 그 무슨 참 진짜 식구분들이 그래서 그걸 까는데요. 그 액자 속에 돈하고요. 그게 한 5만 원권으로 한 500만 원 됐을 거예요. 500만 원 정도 하고 집 문서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여기 있었네. 그 사람들은요. 그뭐 자기 동생이 죽었어도 그런 건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지금 장례를 치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안 있는 거예요. 분향소를 안 차린 거죠. 그래서 여기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니까. 온 식구들이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왜 맞아요. 당연히 이제 가족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되는 얘기들인데 그 이혼을 하시고 이제 혼자 사시는 졸혼하셨대요. 혼자 사시는 아버님 유품 정리를 의뢰를 하셨던 아드님인데 그 평소에 주무실 때 이불 밑에 돈다발을 이렇게 깔고 주무신대요. 항상 돈다발을 두신대요. 빨리 이불부터 치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봤더니 진짜 돈다발을 5만 원짜리로 해서 몇 천만 원될 거예요, 돈이. 그걸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불 위에서 하필 돌아가셔 가지고 그게 돈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그런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다른 거는 지저분하니까 직접은 못 하시는데 그런 거는 직접 씻으시더라고요, 돈을. 그래서 보면 참 진짜 돈이 뭔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전엔 독거노인이라고들 많이들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홀몸노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요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고독사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발견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없잖아 있는데 뭐 예전처럼 한달 만에 두달 만에 발견되는 일들은 많이 없고 이렇게 도시락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쌀이나 김치도 구청이나 사회복지사 분들이 방문을 들여서 건강관리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노인 고독사는 상당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고독사가 최근에 중장년층들에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방 대책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맞춰져 있어 이 중장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또 대책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잇따르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노인 고독사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반면 중장년층 제도권, 사회적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의 자식들은 아직 나이들이 어리세요. 20대, 30대.
그분들은 자기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버님이나 부모님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신경 쓸 나이가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많은 상처들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많이 외롭게 그리고 술들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세요. 대부분 이런 현장에 가서 보면 술병들이 많아요. 뭐 소주병 한두 병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방 전체를 술병으로 가득 채워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날마다 그렇게 술을 두 병, 세 병씩 꼬박꼬박 사서 가셨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면 동네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말이야 날이면 날마다 술을 사가는데 내가 언젠간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술 친구는 그냥 오로지 TV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친구가 없고 외톨이고 너무 바깥에 안 나가고 이게 이혼 후에 오는 뭐 어떤 슬럼프 그리고 그렇게 예뻐했던 자식들이 이제 전화도 없고 연락들도 안 오고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 좀 세상에 지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외로워서 삶의 의미를 못 찾겠다. 살고 싶지가 않다. 너네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먼저 갈게.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하고 유서를 써놓으셨는데 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덤프 운전 일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자기 생활비만 본인이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자제분한테 항상 입금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서 이분은 옷들이 그렇게 오래된 옷들이고 물건들도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딱 있고 대부분의 물건들이 오래됐어요. 뭐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새 물건을 사고 이런 건 없고 그래서 본인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자제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글귀에도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써놓은 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런 글을 적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 필요한 거는 전혀 사시지도 않고 세탁기도 없어요. 본인이 직접 다 손빨래 해가면서 말려서 그렇게 입으시고 너무 우리 아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표현을 다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외로움에 갇힌 것 같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사건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요,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자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이분의 집 정리를 해드린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홍대 근처 사시면서 네일아트를 배워서 이걸로 취직을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 네일아트, 물론 지금도 많지가 않아요. 남자가 네일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취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정말 서울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취직을 해보려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현장에 보면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조 손톱에 그림도 그려놓고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시대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부딪혀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의 틀에 얽매여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로 청년분들이 돌아가셨던 현장에 가면은요, 그분들은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아, 이런 글귀가 생각나네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그 청년분은요, 방에 내 인생 무언가 하나는 이루자, 화이팅, 이런 글씨를 써놓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현장에서는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부응도 못해서 자기도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 정말 많이 망설이고, 내가 이 죽음을 선택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을 많이 망설였던 부분들을 많이 보이게 돼요. 이 메모지에 글을 적어놓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죠, 죽는 게. 그런데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대요. 빚이 너무 많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 내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 아이들이 자라고는 있지만 아이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제가 제 자식들 키워보고 소중한 줄 아니까 넘어져서 다치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에 대한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살던 방인데 깨끗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봤더니 짐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청소까지 다 해놓으시고. 이거 누가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직접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왜요? 힘든데 왜 직접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울기만 하고. 내가 뿌린 씨앗인데 내가 거둬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저도 말문이 막히는지.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청소를 다 하시고 정리까지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집주인분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소독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죽음과 반대로 삶을 계속 영위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현장에 가면 어떤 상황이냐면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들이 많다든지 꾸준히 병원에 다녔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특히 기억에 남는 어떤 현장은 이분은 그 간암 말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 산을 돌아다니시면서 약초를 다 캐셨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약들이 무슨 마른 풀들 뭐 쑥 말려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초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잘 나지도 않는다는 차가버섯 작은 덩어리들도 있고 영지버섯도 많이 캐다 놓고 그런데 또 되게 이분이요. 자기도 죽음을 또 예감을 하셨는지 왜 요즘 상담만 해도 뭘 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담을 해놔서 이 물건들을 다 쌓아놓으신 거예요. 딸 주겠다고. 그래서 나 죽으면 이거 딸한테 전달해달라고 메모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랑 해서 그걸 전달을 해드렸더니 따님이 펑펑 우세요. 아빠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몰랐다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자기는 놀러만 다녔는데 이런 물건들이 다 뭐라고 이런 걸 날 주려고 놔뒀냐고 그러면서 이걸 다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많이들 내가 아픈 게 있으면 얘기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겨진 사람들도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리고 이렇게 병을 숨기고 있다가 며칠 만에 발견되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되면은요 입관식 할 때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그때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더 충격으로 남거든요. 자제분들한테는요 이런 생각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웃는 얼굴 많이 보여주고. 좋은 얼굴 많이 보여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그 왜 옛날에 그 조그만 노트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어른들 가지고 다녔던 전화번호 책 조그만 거 같은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써놓으셨더라고요. 따님의 의뢰를 받고 갔던 현장인데 그 따님의 아버지가 써놓은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그 따님은 독일에 유학을 가 계셨고요. 근데 편지로 소통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 오래전에. 그래서 아빠 나는 여기서 잘 있어. 아빠는 밥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계시죠? 이러면서 이런 편지 내용들. 근데 그런 편지들을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내가 몸이 좋지 않다. 그분은 이제 폐암이었는데 폐암에 걸려있다. 네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가 이루고 싶은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면서 항상 응원의 메시지만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따님이 온 편지에 그게 적혀 있어요.
아빠가 항상 그렇게 응원을 해줘서 난 힘이 나는 것 같아. 끼니 거르지 말고 식사 제때 하세요. 이런 편지 내용들. 그러면서 그 망자분의 버킷리스트를 보는데 그분이 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TV에 나온 맛집들 가보기, 그리고 TV에 나왔던 정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놀러 가기, 그리고 친구들 목소리 내 귀에 담아가기,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시집가는 딸아이 눈에 담아가기예요. 그게. 근데 딱 그대로 써 있어요. 눈에 담아가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집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유품정리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자제분들도 있고 집주인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주인 할아버지가 의뢰를 하셨는데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집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해서 여기 있는 가족들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자제분들이 있는데 왜 집주인이 의뢰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어. 그래요. 그러더니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밖에 있는 의자도 할머니 거니까 그것도 같이 가져가셔. 의자요? 그래.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앉아있던 자리야. 그 할머니 의자야. 그래서 자제분들이 옆에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항상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죽으라고.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유,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뭘. 아니,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왜 요즘 집주인분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랑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는 세를 안 내준대요. 그리고 세를 못 받을 것 같은, 월세를 못 받을 것 같은 분들한테도 세를 안 내주신대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도 이렇게 아니 사람이 집에서 내가 살던 집에 물론 사람이 집에서들 다 죽죠. 근데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안심시켜 주시고 편안하게 이 집에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요즘 시대에 와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들도 참 많잖아요. 네. 반려견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죽고 나서 주인의 죽음을 알리려고 오피스텔에서 계속 짖었던 송이라는 강아지가 생각이 나요. 강아지는 알았던 거죠? 주인이 떠나갔다는 거를? 주인이 죽은 거를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계속 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개가 짖는 줄 알고 계속 민원을 넣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민원을 받은 관리실에서
그 호수를 방문을 해서 봤더니 이제 집주인은 죽어 있던 거고 그런 상황이었죠. 강아지가요, 눈이 두 눈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너무 울부짖어가지고 안압이 올라서 눈이 터졌대요. 그래서 결국 한쪽 눈은 실명이 되고 한쪽 눈은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스스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계속 짖은 거예요. 또 본인이 죽게 되면 걔가 또 못 먹고 살 게 안타까웠는지 사료, 큰 사료도 다 터놓고 캔 사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까가지고 옆에다 두고. 근데 안 먹었어요, 걔가. 두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셨나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큰 개를 한 마리를 키웠는데 개가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같이 있었대요.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엎드려서 개가 할머니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개도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그랬던 현장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주인 곁에서 그렇게 할머니를 지켜줬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아요.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돼서 그리고 건설업 쪽에 종사하셨는데 일이 끊겨서 도저히 빚을 낳게 돼서 현장에 가면은요 그런 게 많아요. 그 왜 어디 뭐 제2금융 쪽에서 이렇게 대출 받으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서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차 판다고 뭐 법원에서 뭐 날라와 있는 우편물들.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요즘 웰다잉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를 하신다고들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만든 글이 있어요.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17계명인데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놔버리기 때문에 정리들을 대부분 안 하세요. 근데 모든 일상의 시작은 정리 정돈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왜 우리들이 보면 왜 우리 전화통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화통화할 때 말 못하고 좀 불편한 부분들은 또 문자들로는 되게들 잘하거든요. 그렇듯이 글로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족분들이 항상 의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귀중품, 중요한 물건 좀 잘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잘 찾는 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가 서랍장을 꺼내면 서랍장 밑에 편지봉투를 테이프로 붙여서 밑에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찾기 힘든 곳에 두시거든요. 그러면은 정작 그런 물건들을 못 찾으면 저희만 의심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시고요. 내가 병이 있다면 가족분들에게 꼭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서 같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진 것들은 충분히들 많이들 사용하세요.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요, 새 물건들이 충분히, 냄비들, 양말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난 양말 꿰매 신으시고요. 그렇게 나중에 새 물건이 새 물건이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누가 갖다가 쓰라고 해도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용하세요. 정말 헌 거 쓸 때보다 새 거 쓸 때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뭘 포기하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위해서 양보를 하고 그냥 욕심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사고, 나를 위해서 쓰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아 이거 있는데 왜 또 샀냐고 누가 잔소리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필요한 거 사고 재미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정말 마지막에 남는 거는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거든요. 근데 그런 추억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술 마신 기억밖에 없어요. 어디 놀러 가서 술 마신 기억밖에 없고. 근데 저는요, 가족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도요,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그래요. 결국은 내 가족들이랑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주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인데, 가족들하고 좋은 여행 많이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는요,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고 뭐 나를 알아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수많은 죽음을 목격을 하고 그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많이들 외롭구나, 금전적으로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외로움들을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걸 도움을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요, 가족들과 술은 조금만 드시고요, 좋은 추억,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내가 남긴 것이 세상에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주변 정리를 좀 잘 해놓는 것이 좋겠어요. 네, 많이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첫 번째 일이 정리정돈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홍혜임님의 질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혹시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이 남기고 싶은 것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기고 싶은 유품이 있다면요? 저는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놀러 갔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기억도 많이 남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던 기억, 그런 것도 남는데, 저는 우리 남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녔던 좋은 기억들만 많이 남겨주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슬기님의 질문입니다. 유품 정리일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실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주로 화초를 많이 키워요. 화초를 좋아하고 화초를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감정이입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을 많이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을 조그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네. 저희가 먹을 거를 저희가 좀 손수 제가 키워보고 아이들과도 키워보고 그러면서 지금 뭐 허브도 좀 키우고 있고요. 같이 애들하고 뭐 묘목들도 같이 심으면서 그렇게 농장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어요. 네. 오늘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꿋꿋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 앞에 섰는데요. 아무도 음악을 들어주는 이가 없길래 잠시 그 앞에 섰더니 거리의 악사는 오히려 관중이 낯선 모양입니다. 아무 신청곡이라도 있으면 연주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듣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귀를 틀어막지 않는 이상 음악은 들리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연주를 할 뿐이라고 말이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닿고 있는 음악, 그 한결같음이 위로가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